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2월 7일입니다. 지안스님입니다. 음력 1월 17일 병신일 원숭이날 화요일입니다. 1년 중 벌써 38번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탄생화가 물망초입니다. 탄생석은 큰 곰이고요. 2월탄 탄생석은 자수정입니다. 탄생목은 포플러 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변에 일어난 일 한번 역사를 보겠습니다. 1951년도 함양 양민 학살 사건입니다. 산청 함양 양민 학살 사건은 1951년 2월 7일 경상남도 삼청군 함양군민에게 공비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군 제11사단 구연대가 지리산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놈으로 불러모아 705명이나 총살한 사건입니다. 국군 11사단 구연대는 산청 함양 사건 이틀 뒤인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에서 또 700여 명을 사살했고요. 이는 거창 항민 학살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늘 생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코미디언입니다. 김인석 씨입니다. 1980년 2월 7일 희극 배우 겸 사회자이기도 하죠. 서울에서 출생하고 한때 인천에서 잠시 유년기를 보낸 적이 있고 이후 서울에 상경한 그는 1998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했고 2년 후 2000년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합니다. 1년 후 다시 2001년 KBS 한국방송국사 제16기 공채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2014년 11월 28일 방송인 안젤라 박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배우입니다. 손석구 씨입니다. 1983년 2월 7일 대전 광역시 중구 태평동에서 태어난 배우입니다. 캐나다 시카고 예술대학교 재학 시절 다큐멘터리 감독을 꿈꿨습니다. 군 제대 후 동생이 있는 캐나다에서 농구 선수를 준비하다가 연출 공부를 시작 다시 했습니다. 한국으로 온 후 2011년 연극 오디디푸스의 코레스 역으로 연기를 시작했고요. 단편 영화 접점에서 주연과 미술 감독을 맡았습니다. 이후 주연과 범안을 맡는 연극 사랑이 불탄다를 본 미드센스의 담당자가 오디션을 제안하여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1918년 TV 앤 드라마 마더에서 소름 끼치는 악역 이설악을 잘 소화하면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2018년 TV 앤 드라마 60일 지정 생존자와 JTBC 드라마 멜로가 체질로 인지도를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영화 범죄도시 2의 메인 빌레인 강해상 역과 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구씨 역을 맡아 연달아 흥행에 성공하면서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한 배우입니다. 오늘 기일 맞는 분 한번 보겠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신순성 씨입니다. 1878년 1월 27일 날 나셨다가 1944년 2월 7일 날 가신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대 항해사 중 한 명으로 대한제국 해군의 양무호와 광제호의 함장으로 있었습니다. 1978년 한성부에서 태어났고요. 한성 1호학교를 수료하고 박용호의 추천으로 1895년 일본의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하게 됩니다. 구마모토 상업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예비 항해사 자격을 얻어 1897년
도쿄 고등상산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4년간 이수 후 1901년 한국인 최초로 항해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903년 대한직업군이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군함인 양모호를 도입하자 고종황제의 임명에 의하여 신순성이 함장으로 임명됩니다. 1904년 새로 군함 광제호가 건조되어 다시 그가 함장직을 맡습니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군을 해산할 때까지 군함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한일 합병 이후에도 상선으로 전환된 광제호의 선장으로 있었고 1920년 광제호가 인천 해양 해원 양성소의 실습선이 되자 실습 교관으로 근무하다 1938년 퇴직하게 됩니다. 1944년 2월 7일 인천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장운단 성우 스님입니다. 1911년 음력 3월 3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노동리에서 부친 김자옥, 모친 안동장 씨의 장오남으로 탄생합니다. 7살부터 출생지인 진부 서당에서 동문 선십을 시작으로 사서 삼경 등을 소학했고요. 15살 때 어머니를 따라 오대산 상원사에 가서 해운 경운 스님을 만나 청나라 순치 황제의 출가시를 들었습니다. 1927년 1월 상원사로 해운 스님을 찾아가니 스님은 해인사로 떠나고 없으셨습니다. 그 길로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해인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출가를 결심하고 팔만대장경 장경판전에서 만배를 올렸고요. 1927년 2월 8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해운 스님을 은사로 남전 광은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1932년 법어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하고 1937년 법어사 금강계단에서 곤일봉율사로부터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자원 스님의 계명은 일봉 경념율사로부터 이어지죠. 이후 자운 스님은 이루, 종수, 일고, 일타, 가산지관, 무봉성우, 석엽, 철우 스님과 비구니, 보월, 정행, 원허, 인홍, 법계, 명성, 세주, 묘음 스님에게 전계를 했습니다. 자운 스님은 1934년 7월 보름 해인사 선원에서 안거를 성취한 후 35년부터 울진 불영사에서 장자보라로 6년 결사를 원만히 회양했습니다. 1938년 스님은 도봉사 만월사로 용성스님을 찾아 입실건당을 허락하고 전법계와 의발을 전해주었습니다. 1939년 4월 보름부터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에서 하루 20시간 100일 문수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조국의 강복과 불교 중흥의 대원을 세우고 기도를 봉행하던 중 99일 되던 날 문수보살이 나타나 계책을 전해주면서 견지 금계하면 불법 제왕하리라는 감흥을 받으셨습니다. 1948년 문경보암사에서 처음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가졌고요. 1991년까지 스님이 전개한 수계 제자가 무려 10만 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1955년 불교교단 정화구 초대 해인사 주지, 해인학원 이사장, 미량표창사 주지, 해인사 주지 재임, 동네 법무사 주지, 해인사 주지 3임,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에 추대됐습니다. 대각사 이사장 대종사 법계도 품수하시고 1979년부터 입적 때까지 동국 역경원장을 역임했습니다. 1991년 3월 종단의 단일 계단 전계 대회상을 사임했고 1992년 2월 7일 밤 10시 입적하셨습니다. 세수 82세에 법납 66년,
스님의 장례로는 입적 7일째인 2월 13일 조계종 원로장으로 해인사 연에 대해서 답의를 했습니다. 은행만 한 사리가 19가, 녹두만 한 사리가 무수히 나왔습니다만은 작은 것은 거두지 않고 큰 것 19가만 수습해 해인사 일주문 앞에 행적비와 사리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들 아름다운 역사 쌓으시고 건강하게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